도시에 과밀 학교가 싫어서 바로 옆마을 작은 학교로 전학 가는데 3개월이나 걸린 학생이 있습니다. 옆마을이라 하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전학이 안 되는 규정 때문인데 두 개 군이 합해진 내포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아양은 내포의 큰 학교를 다니다 바로 옆 면 지역 작은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30명 가깝던 반 학생이 지금은 6명. 과밀학급에 적응하지 못했던 수아양은 전학 온 뒤 한층 밝아졌습니다. 활동도 많이 해서 좋고 그냥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사귀니까 그냥 꼭 그 부담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규정 탓에 전학은 쉽지 않았습니다. 충남교육청 기준을 보면 가족 모두 이사하지 않으면 행정구역을 벗어나 전학을 갈 수 없습니다. 내포의 경우 하나의 도시지만 행정구역은 홍성과 예산군으로 나뉘어 있고 이 때문에 한 생활권에서도 전학을 가려는 군이 달라 어려웠던 겁니다. 단 심한 부적응자일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석 달에 걸쳐 부적응을 인정받은 뒤에야 전학을 올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상처도 입었습니다. 작은 학교에 가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싶은데 기존 학교에서 부적응자로 인정을 하고 작은 학교로 가는 경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또 작은 학교를 살린다면서 도시의 동과 읍 지역 아이들이 면 단위 학교로 가는 걸 가능하게 했지만 면 지역끼리 옮기는 건 불허하는 규정도 문제입니다. 내포의 경우 실제로는 도시지만 행정구역은 면이라서 학생들이 시골 학교를 원해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덕 초등학교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들이 이곳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학구제 때문에 보내지 못하는 현실, 충남도 교육청은 반드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만 합니다. 충남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 작은 학교 살리기지만 현재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학생들이 작은 학교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